룩스진의 역사요람, 수학과 과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에는 3차원 파동방정식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고 파동 측면에서 헬름홀츠 방정식에 어떤 상수가 나타나는지, 1차원 파동수와 3차원 파동수는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고 각 방향의 파동함수는 어떤 형태를 가져야 하는지, 직교좌표, 원통좌표, 구면좌표계에서 경계조건의 대칭성에 따라 어떤 함수를 가지는지, 슈뢰딩거 방정식에서 르장드르 방정식과 라게르 방정식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초기조건과 경계조건, 진행파와 정제파는 어떤 차이가 있고, 변수 분리법으로 유도된 헬름홀츠 방정식은 어떤 이점을 가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여행을 떠납니다. 1747년 달랑베르는 편미분 방정식을 사용하여 1차원 파동 방정식을 유도했고, 1759년경 오일러가 3차원 공간으로 확장한 파동 방정식을 발표했고, 1763년 달랑베르는 진동하는 현의 물리적 현상을 분석하면서 변수 분리법을 소개했는데, 3차원 파동 방정식을 정리하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까요? 이전 여행에서 살펴보았듯이 시각 T'이 0인 시점에 그림과 같이 함수 fx의 파형이 속도 v로 x축을 따라 이동한다면, 시각 t인 시점에 속도 v 곱하기 시간 t만큼 x축으로 이동한 함수식이 되고, 함수 fx-vt를 시간 t로 편묘분하면 시간 t 앞의 마이너스 v가 한번 곱해지므로 화면의식처럼 공간축 x로 편미분한 값에 마이너스 v를 한번 곱한 식과 같아져야 하고, 1차원 파동함수 fx-vt를 시간 t로 두번 편미분하면 시간 t 앞의 마이너스 v가 두번 곱해지므로 화면의식처럼 공간축 x로 두번 편미분한 값에 v제곱이 곱해져 1차원 파동방정식이 유도되고, 3차원 파동함수 푸사이로 차원을 확장하여 델 연산자를 x방향 단위벡터 ux, y방향 단위벡터 uy, g방향 단위벡터 ug로 표현할 때 x방향 편미분을 라운드 x, y방향 편미분을 라운드 y, g방향 편미분을 라운드 g라 하면, 3차원 파동함수 푸사이를 x, y, g 각 방향에서 두 번 편미분하여 합한 라플라시안 푸사이가 공간축에 대한 편미분이 되고, 라플라시안 푸사이의 x, y, g 각 방향 속도의 제곱을 합한 v 제곱이 곱해지면, 시간 t에 대해 3차원 파동함수 푸사이를 두 번 편미분한 함수식과 같아져 화면처럼 3차원 파동방정식을 유도할 수 있는데, 파동방정식에서 시간변수와 공간변수를 분리하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3차원 파동방정식에서 3차원 파동함수 푸사이가 공간좌표의 푸사이 r과 시간축의 푸사이 t로 변수 분리된다면, 시간 t에 대해 편미분할 때 공간함수 푸사이 r을 상수로 간주할 수 있고, 공간좌표 r의 x, y, g에 대해 편미분할 때 시간함수 푸사이 t를 상수로 취급하여 우변을 화면처럼 표현할 수 있고, 화면식의 양변을 파동함수 푸사이로 나눈다면 좌변은 공간함수 푸사이 r이 상수되어 푸사이 t로 나눈 식이 되고, 우변은 시간함수 푸사이 t가 상쇄되어 시간 t에 의해 변하는 좌변식과 공간좌표에 의해 변하는 우변식이 모든 시간과 공간에서 같아지기 위해 상수가 되어야 하고, 라플라시안 푸사이 r 나누기 공간함수 푸사이 r을 상수 마이너스 k제곱이라 하여, 파동 측면을 고려하면 화면처럼 시간축에서 독립된
공간함수 psi r에 대해 할럼홀츠 방정식이 유도되고 분수식은 마이너스 k제곱 v제곱인 상수가 되는데 상수 k는 물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화면에 보인 것처럼 시간함수 psi t를 시간 t로 두 번 편미분해서 마이너스 k제곱 v제곱이 곱해지려면 시간함수 psi t는 a exponential i kvt 형태의 복소 파동 함수를 가져야 하고 시간함수 psi t가 주기 t를 갖는다면 주기 t마다 2파이 라디안씩 위상이 바뀌게 되어 상수 k와 파동속도 v의 곱은 각속도 오메가와 같아져야 하고 파동속도 v는 파장 람다를 주기 t 동안 달리는 속도이므로 상수 k를 구하기 위해 화면의 과정을 거치면 상수 k는 파장 람다마다 2파이 라디안씩 위상이 바뀌는 파수를 의미하고 헬름홀츠 방정식에서 공간좌표 x, y, z까지 거리를 r이라 할 때 3차원 공간의 파수 k에 의해 공간함수 psi r이 a exponential ikr 형태의 복소파동 함수로 되는데 3차원 공간의 파수 k는 x, y, z축 방향의 1차원 파수와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고 각 방향으로 어떤 복소 파동 함수를 가질까요? 헬름홀츠 방정식에서 공간함수 psi r이 x, x, y, y, g, g로 x, y, z축마다 변수 분리된다면 라플라시언 x, x, y, y, g, g는 화면처럼 x, y, z축의 2차 편미분 함수로 표시할 수 있고 이 편미분 함수를 공간함수 psi r인 xx, yy, gg로 나누면 xx만의 2차 편미분 함수 앞에 붙은 yy, gg는 분자와 분모에서 서로 상쇄되어 화면처럼 xx만의 2차 편미분이 되고 2차 편미분 함수 앞에 붙은 식들이 분자와 분모에서 서로 상쇄되면서 yy만의 2차 편미분, 마찬가지로 gg만의 2차 편미분 함수들이 더해지고 화면처럼 xx만의 2차 편미분 함수가 마이너스 kx제곱, yy만의 2차 편미분 함수가 마이너스 ky제곱, gg만의 2차 편미분 함수가 마이너스 kg제곱인 상수로 분리된다면 이 식의 xx, yy, gg를 곱할 때 라플라시언 xx, yy, gg가 화면의 식으로 나타나고 이 라플라시언을 헬름홀츠 방정식에 대입하면 3차원 공간의 파수 k제곱은 kx제곱 플러스 ky제곱 플러스 kg제곱이 되어야 하고 x방향의 복소파동함수 xx, y방향의 복소파동함수 yy, g방향의 복소파동함수 gg는 화면과 같이 각 방향의 파동수 kx, ky, kg에 대한 지수 형태로 되고 3차원 공간 복소파동함수 psi r은 x방향의 복소파동함수 xx, y방향의 복소파동함수 yy, g방향의 복소파동함수 gg를 곱해 화면식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팽팽하게 당겨진 줄이 진동하는 경우 오일러 공식을 이용하여 직교좌표계에서 사인 함수의 기본파와 고조파 성분으로 줄 방향의 파동 함수를 표현할 수 있고 원통 모양의 북을 두드릴 때 헬름홀츠 방정식에 원통 좌표계를 적용하면 베셀 방정식이 나타나므로 베셀 함수에 의해 원통 북의 진동을 표현할 수 있고
수소 원자핵 주위에 위치한 전자를 물질파로 나타내기 위해 구면 좌표계를 사용하여 양자 역학의 슈뢰딩거 방정식에서 변수 분리법으로 공간축 파동 방정식을 유도하면 헬름홀츠 방정식 형태의 편미분 방정식에서 르장드르 방정식과 라게르 방정식을 통해 르장드르 연관 다항식과 라게르 연관 다항식을 얻고 에너지 준위를 나타내는 주 양자수와 각운동량을 포함하는 오비탈 양자수가 어떻게 양조화되는지, 수소의 전자 껍질이 어떤 전자 부껍질의 확률 밀도로 수소 원자핵 주변에 존재하는지 계산할 수 있어서 변수 분리법으로 파동 방정식에서 공간좌표의 헬름홀츠 방정식을 뽑아내면 시간에 따라 이동하는 진행파가 공간좌표에서 어떻게 정제파로 바뀌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시간 측면의 초기 조건과 공간 측면의 경계 조건을 분리하여 정제파가 공간에 어떻게 분포하고 소리 측면에서 어떤 공면 주파수를 가지는지 물체의 공진 주파수가 어떻게 나타날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3차원 파동 방정식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고 파동 측면에서 헬름홀츠 방정식에 어떤 상수가 나타나는지 1차원 파동수와 3차원 파동수는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고 각 방향의 파동함수는 어떤 형태를 가져야 하는지 직교좌표, 원통좌표, 구면좌표계에서 경계조건의 대칭성에 따라 어떤 함수를 가지는지 슈뢰딩거 방정식에서 르장드르 방정식과 라게르 방정식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초기 조건과 경계 조건, 진행파와 정제파는 어떤 차이가 있고 변수 분리법으로 유도된 헬름홀츠 방정식은 어떤 이점을 가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채널은 과학의 수학적 논술 배경을 좀 더 넓은 시야에서 하나씩 이해하면서 과학 지식을 정리하고 일상생활의 상식과도 연결할 수 있도록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행 중 의문사항이나 도움이 될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무료인 채널 구독으로 계획된 순서에 따라 빠짐없이 여행에 동참하시면 선조들이 애써 다져온 역사적 이론들을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룩수진의 역사요람 수학과 과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